시장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씩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와 관련된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내년에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PEC은 원래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보다 하루 225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는 1억 425만 배럴로 추산을 했습니다. 또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도 9만 배럴로 상향을 했는데요. 보고서에서 OPEC은 2024년 중국 경기의 지속적인 개선 속에 전 세계 경제 성장이 견고하게 이뤄지면서 원유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세계 석유 수요가 험난한 경제 환경에 압박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유가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제조 설비 업체이죠. 필 에너지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가격 변동폭 확대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일명 따따블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필 에너지는 기관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라는 흥행 업종 기업이고 상장 후 유통 물량도 비교적 적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필 에너지가 지난해 9월에 한국거래소의 물적 분할 기업 관련 규제 강화 이후로 최초로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지난 2020년 모 회사인 필옵틱스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는데요. 이번 상장을 위해서 기존 필옵틱스 주주들에게 주식 현물 배당 등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올해 주가 흐름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필에너지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보고 가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입니다. 카카오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문 자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AI 개발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이 결정한 7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이 발행하는 이 신주 70만 주를 한 주당 10만 원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AI 대화형 챗봇 코챗 GPT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가 어떤 영향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포스코 만나보시죠. 포스코가 어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은 철강 산업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융합해 미래 철강 산업의 블루오션을 선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포스코는 우선 수소 환원제철 기술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 이 전기로에서 저탄소 고급강 생산체제를 구축합니다. 또 조강 생산 능력에서는 글로벌 탑5, 수익성에서는 글로벌 1등 철강 회사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구상을 어제 밝혔는데요. 일단 뭐 계획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